아! 야. 맞아, 이거 뛰는 이유가 하루라도 쉬면 다시 또 무서워질 것 같아서. 만세! 오! 지금까지 배워보면 겁만 먹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때 이게 살짝 팔벌어지게 여기 또 좋잖아요. 타르타라는 이유가 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시합에도 뭐고 이렇게 공포증 다 없애고 하면은 프로그램 끝나요. 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멋있지 않더라도 막 성장하는 게 더디더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한번 이겨보고 싶어. 아니 그 우리가 다이빙 훈련하기 위해서 그 지상 훈련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아랫배 하부부 쪽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몇 개 안 했는데도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다가 아랫쪽이 이렇게 막 네,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근육, 허벅지 근육까지, 아랫배까지 쓰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거 했더니 몸매가 계속 배가 들어가요. 아, 진짜 한번 했는데. 예, 근데도 부작용으로 얼굴이 계속 커져요. 찹쌀, 찹쌀. 아무튼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또 마스 대회가 촉박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합니까? 사실 같은 멤버가 이렇게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좀 빠지게 되면 상당히 팀이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참에 어차피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전체 다가 같이 잘 돼야 되는 프로젝트니까 커플로 해서 할 수 있는 단체적인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하고 여기 근교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다이빙 꿈나무들. 어린이들이 네.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입니다. 어디 계세요? 꿈나무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오! 어! 진짜 이거 좀 이상해. 너 너무 다 벗은 거 아니냐? 초딩, 이게 초딩이 오래. 지훈아, 형이 왜 때린 거? 그리고 그 저 일단 먼저 우리 꿈나무 친구들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매진 시청 여러분들께 인사. 와. 예.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이빙을 한다고요? 네. 따라. 어, 돈은 내려서. 야 돈이. 선수예요? 네. 선수였어요. 그리고 영호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누구 다니는 거야? 4학년이에요? 뭐 고민 있어요? 직장인 얼굴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아저씨 텔레비전을 보다 실제로 보는 게 어때요? 얼굴이 더 커요? 텔레비전보다? 그렇죠, 텔레비전 나갈 때 봐봐. 내가 지는 걸 싫어가지고. 그나저나 저는 이 한 앵글이 너무나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언지영과 김현중. 아, 제주 똘끼 있죠. 브레인들은 안 뽑으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몸들만. 잭스키스의 리드였고 더블에서 오일의 리드였습니다. 가정하면. 저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리드가 되셨다고요? 사장님 모시고. 너 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나이로 너 해. 네, 우리 또 그 친구가 돼준 우리 언지훈 씨 앞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들어가야죠. 일단 다이빙을 하려면 기초 수영이 필요한 거는 아시죠? 네. 재미삼아 기초 수영하면서 다리 근력도 좀 키우고 우리 꿈나무들하고 릴레이 수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커플로 해가지고. 수영 좀 배우는 건데요. 수영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멘트인데 우리 꿈나무들 간에 7대7 수영 릴레이 대회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갔다
오는 겁니까? 네. 여기 깃발 보이시죠? 네. 깃발을 찍고 와요? 깃발 찍고 손으로 닫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손 터치하고 그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게. 아이들은 벌써 경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 이길